네,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태풍 이후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 태풍 뿌라비룬과 장마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채소와 과일류의 동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태풍 뿌라비룬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500mm 안팎의 비를 내렸고요. 때마침 중부지역에서는 장마전선이 걸쳐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이렇게 태풍과 장마가 겹치면서 지금 변은 8,500여 헥타르가 침수가 되었고 일부 농작물과 양봉업계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수확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일부 저장 농작물인 육류와 과일류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엽채류인 뭐 시금치, 상추, 배추 같은 품목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과채류인 참외, 뭐 수박, 이런 방울토마토 이런 품목들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비가 오면 선호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당도 같은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 시기적으로 많은 과채류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과일류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사과, 배 같은 저장 과일들은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포도가 나올 시기인데 네. 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거봉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상주에서도 캔벨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제철을 맞아서 가격 약세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남부 지역의 피해를 좀 경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계란 가격 추세도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렇죠. 이 태풍이 축산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피해는 전북 지역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닭과 오리 5만 6천여 마리가 폐사되었어요. 이런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내내 약세를 보였던 계란과 닭 가격이 지금 강보합 아니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8월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가축 폐사율이 늘어나고 또 관리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요. 전체적인 축산물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은 지나갔지만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과일나무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농가들은 영향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44개의 농가가 이 과수 화상병에 걸렸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충청권에서도 병이 발생하면서 이 전남을 포함한 남부 지역 지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간의 농기구나 과수나무의 잔재물을 옮기실 때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이 과수 화상병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과수나무가 이 병에 걸리면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병은 아니지만 이 과수나무가 한번 걸리면 그의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는 병인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도 이후부터 이 병이 매년 발생해왔고 적게는 10개의 농가, 많으면 한 해에 3, 40개의 농가가 걸려왔습니다. 네. 네. 2015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그간 전남 지역 농가들도 피해가 있었는지 또 사전 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과 배 주산지인 경북과 전남 지역은 아직까지 미발생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긴장을 늦추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이 과수 화상병의 특징은 고온이 되면은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정부에서는 발생 농가의 과수를 메모시키고 역학 조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수 화상병의 증상, 검게 말라 죽는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그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의심주를 발견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 하시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가 있고요. 충주시에서 이번에 발생한 농가가 이렇게 자진신고를 통해서 확진을 네.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네. 농가에서는 농기구를 수시로 소독해 주시면서 예방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